예, 이번 시간에는 원가 회계, 원가 계산을 해봤죠, 그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연결된 부분입니다. 구분한다면 관리 회계라 이런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구분을 좀 원가 관리 회계다 또는 묶어서 이제 원가 회계다 관리 회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원가, 전부 원가, 손익분기점 분수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590쪽입니다. 표준원가 계산이다, 그죠? 교재는 590쪽입니다. 표준. 자, 보세요. 이런 말하면은 분필 지우개 하나 만드는데 표준치가 표준이죠, 그죠? 표준. 그 표준이 100원이 들어간다. 또는 뭐 1000원 들어간다 할까요? 한 1000원. 요게 원가가 1000원 들어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내가 실제 만들어 보니까, 이건 이제 표준 원가는 말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자료가 다 나와 있겠죠, 그죠? 표준 기준치가 1000원인데, 우리 공장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한 만들어 보니까 돈이 1300원 들어가더라. 그럼 차이가 생겼죠, 그죠? 차이가 얼마 생겼습니까? 300원 생겼다, 그죠? 하나 만드는데 뭐 이걸 관계없습니다. 1000원 들어가는데 표준이, 그죠? 이 표준 원가는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1300원이더라.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돈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불리한 차이라 이랍니다. 그럼 실제가 크면은 불리, 실제가 작으면은 뭐가 될까요? 유리.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불리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말하면은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죠. 그죠? 원인 분석. 왜 이게 많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요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소해야 될 겁니다. 해소. 이걸 줄여야 되죠. 그죠? 실제 줄인다는 거는 말하면은 그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 그죠? 뭐 재료비를 줄인다거나 인건비를 낮춘다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원가 절감이죠. 원가 절감하기 위한 거다. 이걸 우리가 원가를 뭐 통제한다, 원가를 관리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원가 절감이 목적이다, 그죠? 자, 이런 말하면은 원가 절감은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오너가 하는 겁니까? 사장이 하는, 그렇죠? 사장이 하죠, 그죠? 그게 바로 누가 회사 뭐 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 이걸 우리가 관리 쪽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이건 이제 원가, 알겠죠? 원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죠? 관리 차원에서 원가 절감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원가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관리 회계. 그러면은 이제 요 원가 자료가 재료비와 농업 있잖아, 그죠?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래 합니다.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 차이 분석, 그죠? 그죠? 또 하나는 농업비 차이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재료비 차이와 노무비 차이 이렇게. 그럼 우리 재료비라는 거는 재료는 우리가 또 이걸 다시 또 우리 나눠 준다면은 재료는 한개 재료 100원짜리 뭐 50개가 들어갔다. 한개 100원짜리가 50개 들어갔다. 그게 재료비잖아. 그죠? 한 개, 두 개는 수량이죠. 50원 하는 거는 단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 개당 그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로 구분합니다. 아셨죠? 농업인은
여기 우리가 노후비는 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성과급, 즉 말해서 하나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100원이다. 내가 50개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아, 그거는 또 내가 똑같은 거고 두 가지인데 그죠? 성과급 말하면 한 개 만드는데 100원인데 50개 만들면 한 개 만드는데 100원 하면 한 개 가격이잖아. 그죠? 50개는 수량이죠. 그죠? 그런데 노업에서는 요쪽보다는 주로 이래 나옵니다. 시간당 우리가 임금이 내가 일을 하는데 한 시간에 받는 노임, 정말 임률을 합니다. 임률. 요 임률 이래 나오면 임률 하는 거는 시급. 시간당 얼마, 요즘 뭐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간당 뭐 8,000원인가 이렇죠. 그죠? 시급. 요 우리가 임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률, 임률. 시급. 시간당 임률이 예를 들어서 8,000원인데 내가 이달에 작업을 100시간 작업했다. 그럼 내가 받을 월급 얼마죠? 80만원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우리가 임률이라 합니다. 임률. 그래서 노후비는 이렇게 그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로 구분해서 결국 우리가 재료비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그리고 노후비는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가격 차이는 자 이제 차이를 분석해 봅니다. 그럼 가격 차이는 표준과 실제의 차이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 아,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그 수량 차이도 마찬가지.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임률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시간 차이도 마찬가지.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자, 가격 다시 보세요. 가격은 표준 가격, 실제 가격, 수량은 표준 수량, 실제 수량. 임률은 표준 임률, 실제 임률, 표준 시간, 실제 시간. 아시죠? 여기다 그러면은 가격 차이에다가는 수량을 곱하고 반대로 수량 차이는 가격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전체 차이 금액. 요 한 개당 차이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그게 제로비 되겠죠. 그죠? 수량 차이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제로비 차이가 나오겠죠. 그죠? 마찬가지 요 임률 차이에다가 시간을 곱하고 요 시간 차이에다가는 또 시간당 임률을 곱하고 반대로. 자, 지금까지 다시 보세요. 그럼 가격 차이에다가는 수량, 수량 차이에다가는 가격, 임률 차이에다가는 시간, 시간 차이에다가는 임률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 요거는 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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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표준, 실제 표준입니다. 여기는 실제, 여기는 표준, 여기는 실제, 그리고 표준. 이렇게. 예, 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아셨죠? 그죠? 예. 자,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만드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는 요 표준과 실제를 비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실제가 요 표준보다 크면은 뭐죠? 불리한 차이. 이 실제가 표준보다 작으면 무슨 차이? 유리한 차이다. 유리한 차이.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표준 가격은 200원, 실제 가격은 170원이고 실제 수량은 50이다. 이래 주어졌습니다. 그럼 가격 차이 얼마냐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요거 빼고 곱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 30. 30에다가 50을 곱하니까 얼마죠? 1,500이죠? 표준과 실제, 실제가 작다? 무슨 차이? 유리.
이게 답입니다. 1,500원 유리한 차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표준 수량은 500개, 실제 수량은 530개, 540개, 표준 가격은 100원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요래하면은 그죠? 수능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요거 차이가 마이너스 40인데 우리가 이제 이 표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습니다. 절대치니까 식이 요 실제 요 앞에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차이가 얼마다? 마이너스 40이라 그냥 40 이렇게 아셨죠? 40이다. 100을 곱하니까 얼마? 4000. 됐죠? 그리고 표준과 실제, 실제가 크다? 뭐죠? 분리. 이거는 불리한 차이구나. 불리한 차이. 임율, 시간당 임율이 만약에 8,000원인데, 실제 임율이 만약에 7,500원이다. 그리고 실제 작업 시간은 만약에 100시간 작업했다. 임율 차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세개 주어지고 하나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은, 500, 100 아니고 5,000. 500, 100 아니고 5, 결 됩니까? 그렇죠, 그죠? 5만 되겠네요, 그죠? 예, 실제가 작으니까 뭐죠? 유리한 차이, 답. 좀 감자 피죠, 그죠? 표준 시간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표준 시간이 15시간인데, 실제 시간은 20시간 작업했다. 이때 표준 임율 얼마냐? 만이다. 8천 할게요. 시간당 뭐 8천이다. 시간 차이 얼마고, 그죠? 요거 마이너스 5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5에다가 8천 얼마? 4만. 요거는 표준과 실제가 크네? 무슨 차이? 유리. 아이죠. 크면, 여기 크면 뭐죠? 분리. 불리한 차이다,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가격 차이는 1,500원 유리한 차이고, 수량은 4,000원 불리한 차이니까, 결과적으로 더하니까 얼마? 2,500원 뭐가 되죠? 불리한 차이. 농업비는 뭐가 되죠? 5만원, 4만원, 요 상기하면 얼마? 만원 무슨 차이? 유리한 차이다? 요거는 유리한 차이다. 예. 이해됩니까? 그럼, 차이 분석은 요거 하시면 되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갈로가 나왔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거 주어지고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관로에서 요 50을 곱하니까 1,500 나왔다 그죠? 그럼 이거 얼마? 30이란 말이잖아. 30에다가 50을 1,500 맞죠? 그죠? 그러면 30이니까 요거 차이가 30이라는 거는 요 x의 값은 30이 적을 수도 있고 30클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렇죠? 30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그죠? 무슨 차이? 유리. 유리는 실제가 작아야 되죠. 요즘 커야 되잖아. 답은 200이다. 아시죠? 그죠? 자, 이것도 보세요. 얼마에서 100을 곱하니까 4,000 나왔다. 얼마? 40. 400. 40. 맞죠? 40. 500과 차이, X의 차이는 40입니다. 그럼 요거는 500보다 40이 작을 수도 있고, 그죠? 작으면 460이고, 크면 540이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차이? 분리. 분리는 실제가 요거보다 커야 된다. 답540. 다음 요거 보세요. 표준임을 구해볼게요. 100에서 얼마고 5만 나왔더니 500이잖아. 요거 차이가 500이라는 거는 요 x에다가 요거보다 500이 클 수도 있고 500이 작을 수도 있다. 그죠? 500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 유리한 차이는 실제가 작아야 되죠. 여기 저쪽이 작아야 되고 커야 되잖아. 그죠? 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물어봤습니다. 8,000에서는 4만 나오니 5네. 그죠? 요거 5 크면 20, 작으면 10이다. 그죠?
불리한 차이는 실제가 커야죠. 요거보다 답이 얼마? 20. 아셨죠? 그죠? 예. 만약에 이거 물었습니다. X. 요쪽을 물어보면 이건 아주 쉽죠. 그죠? 이거는 바로 다 구해버려야 되니까. 30에다가 요거 50, 답 50이잖아. 바로. 그죠? 이거는 뭐 유리분리 할 것도 없고. 그죠? 바로 답이 넣어버리죠. 그죠? 아셨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준 원가는 식시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네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예. 제조 간접비 차이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거의 뭐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거기까지 하면 복잡해지니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건 제가 나중에 문제 풀이라도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이거 또 있습니다. 이거 제로비 차이, 노비 제조 간접비 차이 있죠, 그죠? 그건 제조 간접비 차이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여기 2주로 나옵니다. 시험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는 결과적으로 표준 원가에서 문제가 나왔다. 아하, 식만 만들면 답을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식 만드는 게 핵심이다. 그걸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요 식 만드는 걸 좀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예, 표준 원가 계산입니다. 그죠? 597조. 2번. 597쪽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묻는 말, 노무비 내역이 다음과 같다.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인가 물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시간 차이가 나왔네요. 그죠? 예, 능률 차이다. 우리가 이 시간 차이를 또 다른 말로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수량 차이를 또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합니다. 노무비에서 수량을 많이 생산을 했다. 적게, 요게 이제 말, 제로비에서 수량 차이를,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하고, 노비에서는 또 시간, 능력이 있으면 시간이 적이 걸릴 거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미숙연공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또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2번 한번 볼게요. 주어진 거 보죠? 시간 차이가 6,000원 불리한 차이로 나왔습니다. 요게, 6,000원 불리한 차이다. 불리한 차이일 때 문제 무슨 뭐 구하라 그랬죠? 이거 구해봐라 그랬냐? 실제 시간 이거 주어지겠죠? 저 찾아볼게요. 표준 시간 몇 시간이죠? 1,500시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표준 임료 얼마 나와 있습니까? 표준 임료 나와 있네요. 그죠? 시간당 얼마? 60. 자, X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세 개가 주어졌으면 이거 하나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 갈로에서 60을 곱하니까 6,000 나왔다. 이거 얼마? 100. 그죠? 요거 차이가 100이라는 거는 요거는 요거보다 100이 클 수도 있고 또 100이 적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무슨 차이? 분리. 분리는 실제가 커야 되죠. 표준보다. 그죠? 정답 1,600입니다. 바로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뒤로 가서, 예,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9번. 9번. 이번에 9번 동그라미 치고 한번 봅니다. 표준 임률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보세요. 박스를 한번 보세요. 임률 차이가, 유리한 차이가 60만 원, 이 60만 원입니다. 유리한 차이다, 그죠? 자, 문제에서 지금 표준 임률을 물어봤습니다. 마이너스 실제 임률 곱하기 실제 시간, 실제 임률 그건 나와 있죠. 실제 임률은 750원, 실제 시간은 몇 시간? 2만 시간. 끝났네, 그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이 갈로에서 2만을 곱하니까 60만원 나왔다. 이게 얼마? 30 곱하면 60만 나오잖아, 그죠? X는 요거 차이가 30이라는 거는 30이 크면 얼마? 780. 30 적으면 얼마? 720이잖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 그죠? 그때 유리한 차이라 그랬습니다. 유리는 뭐죠? 실제가 작아야 되죠. 커야 되잖아. 답. 아셨죠? 그죠? 예. 그 이런 식으로 문제 구하는 겁니다. 벌써 제가 6문제 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앞부분에 잠깐 돌아오세요. 7번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이제 이두 가지를 믹스해서 두 가지 이식두 가지를 이제 믹스해 가지고 여긴 제일 어려운 문제겠죠, 그죠? 예,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7번 문제 표준원가 계산제도다. 표준 투입량은 한 단위당 4kg입니다. 표준 가격은 300원이다. 생산량 2,000단위에서나 실제는 2,500단위를 했고 실제 구입 가격은 그러나 400원이고 가격 차이가 90만 원 불리하였다면은 자 문제를 잘 보세요. 가격 차이가 제로에 가격 차이가 90만 원 불리하였다면은 제로의 능률 차이는 얼마였겠는가 묻고 있네요, 그죠? 문제가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우리가 표준 가격에다가 실제 가격이고 이 부분은 표준 수량과 실수량이죠. 이걸 주어지고 이걸 묻잖아. 이런 모양 문제가 가장 어려운 모양의 형태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문제 구할 때는 요식세개 나오고 식에서 그죠? 하나 구하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해봐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자, 이 문제 잘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씩 이어야 됩니다. 그 보니까 지금 주어진 거 보세요. 표준 가격은 300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300이다, 그죠? 요게 300, 이것도 300이겠지. 그렇죠? 표준가 300원. 예, 주어졌고. 실제 가격은 또 400원 나왔네. 이게 400원이다. 그렇다면 이거 구할 수 있네, 그죠? 실제 수량 구할 수 있죠? 3개 나와 있으니까. 요게 지금 100입니다, 100. 그렇죠? 이거 얼마? 9,000. 여기 9,000이다. 여기 9,000, 9,000. 요거 알면은 다 구할 수 있겠죠? 표준 수량 볼까요? 자, 이제 첫 줄에 다시 봅니다. 표준 투입 수량은 1단위당 4kg 그랬습니다. 한 단위 만드는데 4kg 들어간다. 표준이 어떤 제품 한 단위, 우리가 한 단위 하면 한개 이렇게 생각하죠. 한 단위, 단위는 여러 가지잖아, 그죠? 한 개도 있을 거고, 뭐, 또 1리터도 있을 거고, 1미터도 있을 거고, 단위가 여러 가지인데, 그걸 묶어서 한 단위다 이라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세요. 한개 만드는데 4kg 들어간다. 몇개 만들었습니까? 2,500개 만들었잖아. 그죠? 실제 한개 만드는데 4kg 들어가는데 2,500개 만들었다. 몇 킬로? 만 킬로. 아, 이게 만이네. 세개 나왔네. 다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요거 얼마? 천. 삼백 하니까 얼마? 30만 원 나왔네. 천에다가 선 30만 원이잖아, 그죠? 표준과 실제. 실제가 작다? 뭐? 유리. 유리한 차이 30만 원. 답입니다. 알겠죠, 그죠? 예, 이게 표준원가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 보세요. 제로비 차이와 노위 차이인데 가수가 임신했다. 가수 임신 가 무슨 차이?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차이, 시간 차이. 아셨죠? 시간 차이 이렇게. 요거 두 개는 제로비, 요거는 노무비. 가수가 임신했다. 알았죠? 그러면은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때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여기다 곱하기. 가격에다는 뭐 수량, 수량에다는 뭐 가격, 임률에다가는 뭐 시간, 시간에다는 뭐 임률. 요거 뭐죠? 실표, 실표. 아셨죠? 예, 이게 표준 원가. 끝났습니다. 그럼 표준 요식 만드는 거 가수 임신 앞으로 이제 우리 가수가 임신했다 아시죠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 임신 아시겠죠 그죠? 표준 원가는 가수 임신 딱 하나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부와 직접 원가 계산을 해서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